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동했던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시간 어제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고인은 지난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뒤 같은 해 대중상 영화제 신인상과 청룡 영화제 인기 여우상을 받았으며 60년대 문희, 남정임 씨와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. 지난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쉬로 복귀했지만 배우로서의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. 고 윤정희 씨는 지난 12년 동안 알츠하이머를 알아왔으며 배우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입니다.